반대편에 있어,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인가? 누구인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스네이크와 가논돌프가 한 팀, 예, 찰스님과 도야지님이 한 팀이 되셨고요. 소닉과 리들리, 호드와 우리 캐토님이 한 팀이 되셨습니다. 자, 찰스님과 도야지님 양쪽 다 일단 파워형 캐릭터인데 파워형 근거리와 파워형 원거리가 만나게 되고요. 자, 호두님과 일단 캐토님 같은 경우에서는 발빠른 친구 한 분과 또 날아다니지만 또 무겁고 또 강력한 친구.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 좀 소닉을 제외하고 상당히 좀 강력한 친구들 많아요. 소닉만 유일하게 좀 K-UP하고 좀 후달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소닉이 워낙에 좀 발빠르게 여기저기 촉촉촉 찌르고 다녀주면서 데미지 스톡을 좀 많이 쌓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만 좀 캐터님이 잘해주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딜 잡으려고 아군을 좀 잡아주려는 것들을 소닉이 틈틈이 좀 건드려주면서 끝내주려는 거 좋았어요. 아, 사투리가 왜 나왔지? 네, 좋았습니다. 하지만 리들리 첫 번째로 장애 됐고요. 자, 그 다음은 도야지님 장애 되셨습니다. 현재 116%로 찰스님께서 퍼센트가 좀 높긴 한데 자, 이 정도면 소닉도 좀 보낼 수 있게 좀 나쁘지 않은 퍼센트 데미지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소닉 자 여기서 아 이거 비자의 문이 찼거든요. 자, 소닉 너무 가볍기 때문에 먼저 날아가게 됐고요. 자, 다행히 돌아오는군요. 자, 근데 아 비상의 무기 우리 캐토님 비상의 무기 한 번도 안 쓰고 좀 주는 거 좀 아쉬웠거든요. 예, 미쩌의 본전 복귀용으로라도 좀 비상의 무기 어떻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와. 자, 그 다음은 야 이쪽에서 자 순식간에 도야지님이 아 비상의 무기를 제대로 해줬는데. 예, 오히려 우리 찰스님 아군을 좀 보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건 또 착각이겠죠. 설마 아군을 보내버렸겠어? 자, 미사일 떨어지면서 미사일 자, 또 이런 원거리 활약들에 대해서 또 파워가 되게 굉장해요. 자, 소니까지 순식간에 워낙에 파워형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예, 마구잡이로 좀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소닉 혼자 남았는데 소닉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K-UP하고 좀 후달리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기 1대1의 상대에 잘할 수 있을지가 좀 예, 걱정이에요. 일단은 160%에 도야진이 먼저 몰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먼저 예 어떻게든 1킬 내어주긴 했습니다. 1대2 상황 보여주겠습니다. 자 가운데 소닉이 있기 때문에 또 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 한 대 맞고 여기 왼쪽 맞고 할 수 있습니다만 소닉 자 퍼센트가 좀 안 높아 써 차라리 아끼지 않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님의 스네이크 그리고 도야지님의 가논돌프가 한 팀, 호두님의 소닉과 캐토님의 개굴 닌자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가논돌프 빼고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장신은 없네요. 가논돌프가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고 두 번째는 뭐 스네이크가 있는데 또 갑자기 또 인터넷이 왜 이러죠? 자, 하지만 뭐 잠깐만 짤막 렉은 이 정도 렉은 괜찮은데 아까처럼 또 경기 진행이 좀 많이 힘들만한 렉은 좀 많이 문제가 있었죠. 자, 다시 한 번 더 경기 진행하는데 자 개굴린자 이번에 개굴린자를 바꿨기 때문에 좀 다른 전투 양상을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만 개굴린자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에 민첩하고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닉과 함께 아 근데 이게 소닉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개굴린자를 또 잡아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 야 몰래 또 암습을 하겠다 암습 했는데 소닉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예 링아웃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아군의 무빙도 잘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2대2가 사실상 좀 많이 좀 어렵죠. 특히나 아군 공격이 가능하다니까 좀 많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파눈돌프 은근히 핑계. 아까 제가 봤을 때 살짝 대놓고 튕기셨던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같은 거는, 예, 캐토님이 살짝 좀, 예, 아군이 소닉을 좀 맞춰주긴 했습니다만. 자, 소닉. 아이고. 자, 둘 다 복귀 성공하나요? 자, 잡아주면서 성공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 카를로스, 예, 우리 찰스님이, 예, 도야지님이 약간 좀, 예, 서로 지금 팀킬 좀 하다가, 자, 우리 도야지님 공격 같은 경우에는, 예, 저게 살짝, 예, 슈퍼버기 때문에 공격에 캔슬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아, 개굴린자 잡아주고요. 소닉 오늘 개굴린자 좀 많이 때리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다고, 야, 우리 도야지님, 아니, 캐토님도 개굴린자가 소닉 좀 한 대 때려줍니다. 예, 팀킬이 좀 많이, 예, 팀킬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아, 개굴린자! 궁극기 차, 예, 비자기무기 차 올라왔지만, 예,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도 가론돌프 반대편으로 또, 가론돌프 반대편에 있으면,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오히려, 아군을 가론돌프, 예, 찰스님, 스네이크 죽였습니다. 아군인데. 자, 가까이 붙어서, 아, 가까이 붙었어야 되는데, 가까이 붙으면, 아, 여기서, 올려주고, 자, 시크릿 닌자 어택! 개굴 닌자 비자기무기! 띄워주지만, 자, 워낙에 또, 가론돌프, 이치 쇼타임! 자, 이럴 때 차라리 아군이랑 비벼주는 게 좋거든요? 자, 소닉 안타깝게도 장애! 자, 소닉 비장의 무기! 아이, 잠깐만요. 이거 개굴, 아, 소닉! 예, 슈퍼 소닉으로 변신해서 개굴린자를, 예, 잡아냈어요. 개굴린자를 잡아내버렸습니다. 어허. 아까 좀 못쓰고 죽었던 게 좀 한이 돼서 조금 일찍 썼던 것 같은데, 예, 살짝 좀 늦게 썼으면은, 예, 개굴린자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안심하고 있을 타이밍에, 예, 좀, 안정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나머지 분을 잡았어도 됐었거든요. 자, 그만큼 호도님이 어깨가 무거워졌는데, 아, 어깨만 무거워졌었군요. 상대까지 올킬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저 팀킬만 해버리는 바람에, 이번 경기 역시나 스네이크와 가론돌프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